그럼 광주의 김나윤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윤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전남 강진의 한 마을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농사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활기찬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지금은 100세 시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열정도 뜨거운 어르신들에게 펼쳐진 제2의 인생을 지금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120년 전통의 강진 상설시장을 찾았는데요. 아직 한적한 시장 속 분주해 보이는 한 상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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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아니, 뭐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콩 사고 있어요. 콩을 보느라고 좋은가 나쁜가 봐야죠. 아니, 좋아야 되거든요. 콩물하고 두부가 가려면 좋아야 돼요. 콩물하고 두부가 지금 왜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강진군에 일자리 창출로 노인 일자리 그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10명이 두부하고 콩물하고 지금 만들어. 아, 그러면 급하네요. 예. 어르신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빨리 한번 가보시게요. 아이고, 아니 이거. 하나, 둘. 아! 야! 이렇게 20분 정도를 달려 작업장에 도착하면 어르신들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지난달 강진에서 새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가마솥 순두부, 콩물 제조는 물론 판매까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기계로 막 뚝딱뚝딱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손으로 직접 막 하시네요? 예, 지금은 손으로 여기 순두부 좀 내려가려고 가마솥 순두부. 옛날에는 맷돌에다 갈아갖고 불대서 했어, 불대서. 아군에다 불대갖고. 그래갖고 했어. 맷돌에다 갈면 한 2시간은 갈아야 돼. 그래갖고 우리가 쌀 팔아서 먹고 그러고 살았어. 와, 아니 벌써부터 고소한 그때 그 경험을 지금 살리신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수십 년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는데요. 지난 추억도 떠올리고 용돈도 벌고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자리인 거죠. 자, 세월의 맛이 담긴 가마솥 순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쫙 과정을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힘들어도 재밌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나이가 이렇게 묵도록 이런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일이요. 우리 콩으로 만들어서 우리 강진 군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이야. 올해 강진군의 노인 일자리 개수는 약 1,500여 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당일 제조한 상품은 당일 배송으로 이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강진군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요? 맛있게 드세요. 김영미 씨. 이날 하루 이곳의 주문량만 무려 100여 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는 직장인들에게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인기입니다. 아유, 어머님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이게 영양가예요, 진짜. 아, 이렇게 바로 드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이게 지금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먹게 되면 상해버리니까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아침에 녹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르신들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너무 맛있어요. 네. 바로 네. 이순입니다. 네. 네. 한번 잡아보세요. 이순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자, 다음 배달지는 요양원입니다. 이곳에는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이거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강진읍의 한카페.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진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콩물하고 두부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떠셔요, 언니?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자식들 먹일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바쁜 일과를 마치고 특별한 점심을 먹기 위해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직접 만든 콩물국수.
피곤한 하루에도 불구하고 입가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맛있더라고요. 일단 늙어서 진짜 좋지요. 이것이 이런 것이 우리만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더 일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어르신들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제2의 청춘, 제2의 인생.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